고기는 옛날에는 한 마리 이제 정육점에서 고기를 팔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.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소 한 마리의 고기, 내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음식에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오늘도 신설로가 탕신설로거든요. 이게 국으로 끓여주는 거기 때문에 소 한 마리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음식이죠. 신설로는 이렇게 안치는 솥 안에 매일 먼저 수육을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육회를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예쁘게 지금 준비해 놓은 골패형으로 썰은 거를 고명으로 얹어주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견과류 종류들을 또 다 얹어갖고 이렇게 해줘요. 그래서 부쩍 화려한 음식이기도 하죠. 우리가 이 신설로를 열구자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. 열구자가 뭐냐면 기쁠 열자예요. 입을 기쁘게 하는 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00년도 1800년도 때에는 구자탕, 열구자탕, 뭐 열구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1900년대에 가까워서는 신선로다, 신설로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탕신설로다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입이 즐거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?